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을 힘입어서 네. 존재하는 건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의 내리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물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오늘의 따뜻한 주인공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가난함 때문에 항상 위축돼 있던 소년은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최고의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업에도 관심 없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자란 소년은 성인이 돼서도 우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밝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께선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의 인생은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최고의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비전이 생겼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는 음악 전문가들을 모았고 취약계층 청소년과 노숙인 또 어르신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며 멋진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봄날을 기다리는 겨울처럼 문화예술을 통해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드림트리 빌리지의 이성교 대표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드림트리 빌리지의 이성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드림트리 빌리지 네.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처음에 이제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요. 그러니까 2006년 또 이제 거듭나고 2007년도에 꿈이 생기고 이제 그걸 막 추진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2013년도에 이제 뭔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을 때 이제 막 꿈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꿈이 너무 좋으셨는지 그 빛과 소금이라는 네. 잡지의 한 페이지를 자기 사비로 구매를 해주셔서 네. 너가 하는 일을 좀 홍보해라 네. 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꿈이었는데 네. 그래서 일주일 안에 뭐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소개서를 만들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뭐가 좋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에 이제 사람을 나무로 좀 표현하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꿈이 이렇게 아 맺혀지는 어떤 그런 단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드림트리라고 지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로고를 만드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나무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네.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열매들이 그리고 음표가 이렇게 열리는 네. 로고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걸로 법인 등록을 하려고 해보니까 네. 어떤 분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꿈나무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확장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드림트리라고 법인을 지었으면 굉장히 작은 한정적인, 규모의 그렇지만 네. 이제 꿈나무 마을 안에 드림트리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좋은 다른 부수적인 사업들도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때 또 그런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사실 대표님 첫인상이 딱 그냥 정말 인상 좋은 우리 교회 오빠의 그런 네. 이미지가 딱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의 이미지랑 정말 잘 어울리시는 사회적 네.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드림트리 빌리지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해서 아, 어떤 나눔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음악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청소년들보다는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교육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교육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학원을 차리게 됐어요. 네. 음악 학원을.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방향성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네.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부분하고 부합되는 뭐 노숙인들 음악 교육을 해달라 요청이 와서 하게 되고 또 이제 필리핀에 이제 쓰레기 마을에 가서 이제 음악 교육을 좀 해달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들의 좀 이제 지금 뭐 시니어들에 대한 부분들 필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합창단도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들 이제 네. 또 뮤지컬 이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음악 제작이 또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제 저희랑 어떤 방향성들이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 더 확장돼서 이제 약간 저도 사회복지사를 따게 됐고요. 네. 제 아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 그래서 청소년들 이제 약간 진로 직업 센터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직접 음악을 아이들에게나 취약계층에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거죠? 네네.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많이 가르쳐봤자 몇 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 음악 교육의 방향성들을 제 학교, 제가 숭실대 교회음악 과를 나왔는데요. 그 학교 후배들이 한 20명 정도 함께. 같이 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그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청년들이 할 수 없을 때 이제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음악은 모든 연령층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또 하루아침에 실력이 는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교육, 또 그들과의 교제, 만남이 필요한데 네네. 청소년들의 음악 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가 좀 궁금해요. 네네. 그 청소년들 음악 교육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지속적인 부분들 뭔가 저희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언가 막 어떤 딱 해서 뭔가 완전 멋진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구상을 했는데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취약계층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을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강사들은 열정이 막 넘치고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친구가 되자.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이제 저희는 사실 음악 교육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제 몸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정말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정말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좋은 어른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인식하게 하는 방향성을 목표로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 1대1로 아이들이 강사들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1대1로 아이들을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3월부터 한 11월까지 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캠프라든지 또 아이들하고 같이 문화활동을 왜냐면 아이들이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의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뭐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또 음악 공연 같은 거나 뮤지컬 공연 네. 같은 걸 아이들한테 같이 함께 보러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그 교육을 위한 어떤 그런 비전 캠프를 저희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최종적으로는 무대에 서서 이제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공연으로 좋은 서비스를 네.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1년을 진행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림트리 스쿨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네네.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양주에도 그러면 있는 네네. 건가요? 남양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서울에서 제가 이제 나고 자라고 했던 공간에 제가 사업체를 차렸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도울 거면 내가 있던 내가 사랑하는 지역에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서울에서는 어떤 그런 수요들이 적었어요. 네. 그래서 1년 차 때는 너무 신기했던 게 막 인천에서도 오고 전 서울에서 있는데 남양주에서도 네. 오고 춘천에서도 오고 멀리서 막 멀리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해서 되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남양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사회복지사님이 기도를 한 거죠, 그분도. 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양질의 이런 밴드 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그 마땅한 곳이 없으니 그런 거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저희를 찾게 됐고 그 사회복지사님이 2년 동안 아이들을 스타렉스에 태워가지고 이제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네. 오는 헌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남양주로 넘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남양주에서 교육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그룹홈, 지금은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모여 지내는 어떤 그룹홈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그룹홈들이 모여서 저희가 남양주에서 한 7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드림트리 꿈을 나누는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음악 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드림트리 스쿨이라고 이제 재작년부터 이름을 바꿔서 네. 그러면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구들도 채워주고 네. 교재도 나누면서 네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조사를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꿈을 키워주는 곳이네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정말 미래에 먼 미래에 정말 그 아이들이 아주 작은 변화가 아주 큰 변화로 바꿔질 거라고 믿고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필리핀을 다녀오셨더라고요.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필리핀에 다녀왔고 이제 그 바보 3명이 이 일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공간을 만들고 네.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음악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한 2년 동안 악기를 계속 날르신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세팅하고 세팅이 다 끝난 다음에 저보고 음악 교육을 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이거를 저만 가서는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 정말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화장실도 없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난다면 정말 그 만나는 선생님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첫 해에 이제 한 15명 정도 같이 네. 가서 음악 교육 했는데 이제 올해가 3년째였고요. 네. 첫 해에 갔을 때는 아예 음악, 그러니까 악기를 만져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랬는데 네. 너무 신기하게 저희 나라보다 되게 자괴감에 빠졌던 거는 10배 이상 빨라요, 배우는 속도가. 그래요? 그래서 첫 해에 모든 학생이 다 공연을 했어요. 한 네.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남아서 좀 더 교육을 해주면서 이름을 지어봐라 했더니 거기가 망고트리 하우스 처치거든요. 네. 그래서 망고트리 하우스 밴드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 해에 왔는데 밴드가 완전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계속 1년 동안 밴드가 유지가 된 거예요. 우와. 그래서 네. 더 교육을 또 해주고 올해 갔는데 밴드가 7팀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교육을 하고 다른 교회, 외부의 교회들까지 이제 그 캠프에 초대가 돼서 같이 캠프 형태로 음악을 교육을 하고 했고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 제작도 네. 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가족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리고 결혼 사진이 없고, 그러니까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식을 올리는 비용도 없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가족 사진과 결혼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좀 감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받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됐겠네요. 네네.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만나서 또 음악을 가르치고 계세요. 사실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이끌어가려면 왠지 좀 리더십이 있을 것 같고 적극적인 성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릴 때도 좀 그러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 너무 낮고 뭔가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신기한 게 디스크 검사라고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제가
안정형하고 신중형이 거의 끝에 있고 네. 주도형하고 사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무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방향성이 생겼을 때 주님이 어떤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그것들을 수행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 같았으면 제 안정형이니까 안전하게 신중하니까 더 생각하고 했던 부분도 지금 이런 부분에 좋은 마음들 감동들을 줬을 때 지금까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잘 적응하기 어려워서 이제 뭐 특수반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됐나 봐요. 네. 제가 학교에 너무 적응을 못하고 그때는 뭐 학교 제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그냥 자고 친구들하고 네. 원만히 어울리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셔서 이제 특수반에 갔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맨날 뒤에서 전교 꼴찌에서 잘 찍으면 50등 왔다 갔다 하는 그 무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지내게 됐고 스스로 굉장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좀 많이 따돌림을 받거나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이 좀 어떻게 좀 어려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좀 시골에 이렇게 맡겨져서 지내고 저희 누나도 이렇게 시골에 맡겨서 지내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용돈을 받아서 써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대학에 갔을 때도 그러니까 뭔가 좀 계산을 해서 주시잖아요. 보통 얘가 차비나 네. 이런. 근데 그냥 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주셨던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뭐 하루에 1,000원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1년 동안 거의 1,000원 가지고 학교에는 매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차비 빼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3,000원짜리 밥을 먹는 친구들이 되게 신기했죠. 네. 그래서 부럽기도 했고 근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또 지금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사실 생각도 좀 저희가 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네네. 그런 일들인데 그러면 청소년 시절을 내가 떠올려 봤을 때 그 좋은 추억이라는 거는 없으신가요 별로? 그러니까 청소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과거로 돌아오고 싶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20대도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고 10대는 너무 괴롭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네.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방황할 때는 이제 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나왔었거든요. 네. 저는 그 노래가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그 노래를 저한테 불러주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놀림인 것 같고 놀림을 당하는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위축된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는데 네네. 또 형편도 뭐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었는데 음악을 접하시게 됐어요. 음악이라는 네네. 게 레슨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뭔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음악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을까? 그러니까 뭐 음악을 처음에 접하게 된 거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네. 다 악기 잘하는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때는 또 이렇게 CCM 공연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제 주님을 좀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사실 이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목사가 됐으면 해서 그렇게 서원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뭔가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서 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 제가 감당할 수 없겠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뭐 문맥도 이해가 안 되고 네. 공부도 못하는데 아 이거는 도저히 내 길이 아니다. 근데 너무 찬양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노래가 하고 싶어서 한번 배우러 갔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너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제일 밀리는 게 저는 드럼하고 또 막 기타를 배우고 싶잖아요. 네. 보통 보면 보컬 다음에. 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선배들이 꿰차고 있으니까 밀려서 하게 된 게 베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베이스를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 네. 성격에 잘 맞고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꼭 있어야 돼. 그렇죠. 그걸로 서비스하는 좋은 어떤 밴드에 있으면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우울한 시간을 보내셨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드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다가 교회에서 전우사님을 만나고 찬양 사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꿈을 꾸셨잖아요. 네네. 그 전에는 그럼 다른 꿈은 없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꿈을 물어보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네. 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크면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부모님이 막 이렇게 계속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렇게 서원하시고 어머니도 서원하시고 이래서 그냥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 부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러면 두 분이 다 신앙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자꾸 누나만 이렇게 계속 연달아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만취한 상태로 이제 그때는 교회를 잘 안 다니셨는데 예수님 그림이 집에 사진이 네. 걸려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제 예수씨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씨 아들을 낳으면 예, 당신한테 이렇게 바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억도 못 하시는데 네. 어머니가 그 얘기를 처음이네요, 정말. 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지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꿈을 꾸게 해주시고 안에 이렇게 십자가가 배에 이렇게 있고 천사가 양쪽에 있는 그런 꿈을 주시고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는 그때 사무엘이라고 사실 이름을 네. 지어주셔서 권사님들은 이제 사무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한국 이름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켜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뭐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네네. 열망이 없었고 또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공부에 취미도 없고 네네. 또 성적도 안 좋았고 네네. 그래서 고민이 되셨을 텐데 근데 대학에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네, 참 이게 기적 같은 게 이제 그때 숭실대 교회음악과가 이제 98년도에 처음에 생기긴 했지만 정식 학과로 인정이 된 거는 99년도예요. 근데 제가 공공학번으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음악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계속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정도 없고 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목사라고 하는 목회라고 하는 걸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줄다리기를 한 3, 4년을 한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얘가 이제 어머니도 인식을 한 거지. 이렇게 가면 대학을 못 가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럼 한번 해봐라 라고 했으니 굉장히 늦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사실은 미달이었는데 떨어졌다가 네. 이제 붙었어요. 기적적으로. 사실 전교 꼴찌로 붙다시피 어쩔 수 없이 뽑아준 것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그 학교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선배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가고 저 혼자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 2, 3, 4학년에 이제 베이스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학년의 연주를 제가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맨날 밤새면서 했는데 그 해에 장학금도 받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니, 늘은 정말 거죠. 죄송하지만 꼴찌로 들어가셔. 꼴찌로 들어가서 장학금도 받고 인간 승리 그러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일하고 연결된 것도 사실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주는 거예요. 성규야 베이스 좀 쳐줄래? 어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네.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자존감이 올라가. 네,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네. 어떤 아 나를 필요로 해주는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무언가 막 솔로 아티스트로 막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그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준다는 거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이스를 지금 안 쳐도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베이스를 안 치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존재의 이유같이 예, 있었는데
아, 내가 베이스를 쳤던 이유가, 그러니까 베이스가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가 필요한 존재,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 아,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적 기업도 그런 그러네요. 방향성에서 하다 보니까 베이스를 안 쳐도 이제 충족이 되는 충족이 거죠. 되는 어떤 그런. 사실 우리 삶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하에 우리를 움직이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표님을 미션 스크린 학교에 또 가게 하시고 계속 주님이 콜링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언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보내서 이제 다녔는데, 근데 그때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성령 체험도 하고 이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사실 학습되어진 어떤 교회에서 학습되어진 부분들이 뭔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었던 거죠. 난 구원을 받았어라고. 근데 이제 스무 살이 돼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한국 제자훈련원이라고 거기를 수료하지 않으면 이제 졸업을 못해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사실은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거기서 처음 만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인사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딱 만나서 이제 신앙을 점검 받으니 애들이 얼마나 막 더 뭐 어디서 회장도 하고 막 사장팀도 하고 하니까 그게 20대 혈기 왕성해도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싸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밤새. 왜 내가 구원받지 못했냐. 근데 이제 집에 와서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하는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몰래 이제 들어갔거든요. 혼자. 왜냐면 아이들이 있으면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몰래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갈등이 있는 친구가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듣고 아 그러면서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실감하게 됐고 그 부분들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뭘까? 진정한 구원이 뭘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를 한 7년 정도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원을 거기서 봉사도 하고 이제 베이스도 연주하고 하면서 한 8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4학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담당하시는 대표 목사님이 조용히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성경 아직도 모르겠냐고. 근데 이제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은 보통은 이제 주임 교수님은 이제 백승남 주임 교수님이셨는데 너 거듭났어. 라고 했지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대표자 목사님은 아니야, 더 들어봐라. 더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했는데 그때 상황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 무언가 내가 돈을 벌어서 명예를 얻고 싶고 무언가 나를 치장하고 싶고 아담과 하와가 막 이렇게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고 나의 죄를 회피하는 것처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죄가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정말 그 신앙의 열심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심으로 진짜 주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열심이 있어서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아 정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정말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 정말 주님이 거짓말처럼 이렇게 제 안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이 만났다고 하는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그 상황을 믿어지는 그러니까 이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거듭남이 확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치열한 그 열심이 있으니까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으면 24시간 거기에 매진할 거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내 안에 나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분이 일을 하지 못하셨던 게 아닌가.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오늘 앞에서 얘기했지만 드림트리 빌리지를 이제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여기까지 가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드림트리 빌리지를 하시게 된 건지요? 네네. 이게 목회를 해야 되나를 20대 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26살 거듭나고 2007년도에 이 꿈을 주셨는데 그 계기가 이제 제가 이제 월드비전에 후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로 이제 최인혁 집사님이 월드비전 홍보대사를 하실 때 같이 투어도 하고 뭐 지금도 감사하게 이제 올드앤유라고 지금 월드비전 이제 홍보대사인데 그래서 베이스 같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너무 감동이 돼서 결연을 했어요. 네. 한 명을 결연을 했는데 제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그 결연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정말 내 재능이면 내가 하루에 10시간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3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 했더니 마음에 뭔가 울림처럼 그럼 너가 한번 해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재능 나눔을 하는 단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내가 10명, 10시간이면 50명밖에 못 가르치지만 만약에 100명이 1시간씩만 시간을 헌신해도 1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이 생기고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다 다니면서 그냥 만난 사람마다 너 이런 가치 있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1시간을 재능 나눔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100명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교수부터 학생까지. 그래서 아 이거는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3년에 이것들을 계획을 할 때 그때 강명식 주임 교수님이 네. 학과장님 계실 때 이제 와서 이 일을 소개하면서 이제 아이 그 학생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2013년도에 아 2014년도군요. 2014년도에 이렇게 가서 헌신해 주세요라고 이런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헌신해준 청년들이 이제 네. 지금까지 같이 6년째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도 음악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 그런 아이들에게 음악을 네네. 가르치고 싶은 분들을 또 연결해주고 계세요. 네네. 처음에 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시행착오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았죠. 일단은 이제 커리큘럼을 짜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왕이면 커리큘럼 좋은 커리큘럼 만들어야자고 해서 이제 후배 교수나 친구 교수들한테 네. 이렇게 해서 짜달라고 했더니 거의 대학원 수준의 커리큘럼을 네. 짜서 준 거예요.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애들은 정말 그 박자도 못 세는 정도. 그러니까 1년 동안 했는데도 마디가 어디 있는지 이걸 못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연출됐냐면 강사들이 다 무대에 올라가서 애들 옆에 서서 애들한테 악보를 하면서 옆으로 해주면서 네. 같이 연주해주고 그게 사실 되게 더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엔 강사들도 와서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강사들도 이제 드림트리 학생 같고 이제 왜냐면은 강사들 20대 초반의 강사들이 그렇죠, 꿈도 없고 그렇죠. 무언가 자기가 하면서도 힘들면 그것들이 표현이 되고 네. 이제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도 무언가 주려고 하는데 걔가 거절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거절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은 걔네들은 요만큼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막 스테이크 막 고기 막 뭐 맛있는 거 해산물 막 이런 걸 막 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거절받았다고 저희가 느끼는 시행착오들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차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2년 차 때는 이제 애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그렇죠. 예, 그냥 놀아줘라. 애들이랑 같이 놀아라. 그랬더니 무진장 잘 놀아요. 친구가 되니까. 네, 그래서 6년 동안 오게 된 원동력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들도 재밌으니까. 네, 그렇죠. 네, 아이들도 만나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같이 놀고 또 친구가 되고 형이 되고 뭐 오빠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네네.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세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한 학생이 그 소감을 썼는데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트리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아, 이게 사실은 그것만 다 된 거였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노숙자분들 밴드를 교육을 할 때도 사실은 내가 이미 죽기로 결정을 했는데 밴드를 하면서 꿈이 생기고 너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어. 너무 고마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네, 막 너무 떨리죠. 네. 아니 지금 그 노숙인 밴드 봄날 밴드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네네. 어떤 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드림트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 필리핀에 아까 악기 막 나르셨다고 하는 목사님이 네.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드럼을 이제 봄날 밴드를 만나서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분은 동두천에 살아요. 거리적으로 너무 멀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떠오른 거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노숙인들 밴드를 하려고 하는데 좀 교육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연락을 해줬는데 이제 그때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럼 방학 때 그때를 네. 만나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방학하자마자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갈등이 심했어요. 저는 청소년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청소년들을 정한 이유는 그 아이들이 마음과 뇌가 유연할 때 어떠한 그런 주님의 세계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할 때 좀 만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생은 또 너무 그쵸. 장난기가 있고 그래서 청소년을 했는데 노숙인 분들은 이미 무언가 좀 망가져버린 그러니까 자기 삶의 과거나 어떤 그 추위의 공포나 그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과연 이게 교육이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꿈이 이제 드림트리에서 추구하는 꿈하고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2013년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까지 이제 제가 교육을 맡아서 했고 지금은 아까 말했던 그 청년들한테 네. 인수인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교육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또 봄날 밴드는 또 화우 법무법인이라는 단체에서 또 지원을 작년부터 받게 돼서 달팽이 음악제라고 해서 작년에 행사를 또 했거든요. 이제 올해도 그 행사를 할 때 어떤 그런 실무들을 할 때 좀 저는 네.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네네. 어려움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게 좀 가장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사회적 기업을 만든 게 어떤 분한테 사기를 당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필요한 게 기부금 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됐는데 사회적 기업이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그때 메르스가 와갖고 한 원래 6개월이면 되는데 한 1년이 걸려가지고 단체 딱 만들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황당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한 건데 근데 왜 알고 봤더니 사회적 기업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사회적 주식회사가 있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비영리로 해서 네. 기부금 영수증이 되는데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회사가 네. 무슨 기부금을 받아서 네, 하는 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실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지금까지 다 무료로 했어요. 6년 동안. 그러니까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 경험하게 해주자라고 해서 무언가 이제 같이 동참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뭔가 기업이고 주식회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영리 쪽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뭔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너네는 왜 영리 기업인데 비영리처럼 사업을 해? 그러니까 막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위기의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템을 잘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좀 자극적이고 좀 후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그 아이들이 위기에서 위기로 넘어가면 위기의 청소년에서 위기로 가면 그 아이들이 무언가 망가진다든지 어떤 중독이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너네를 통해서 얘네가 위기로 갔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증명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증명해내는 게 왜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더 자기를 화려하게 꾸며요. 그러니까 내가 취약계층인 거를 네, 더 아닌 것처럼 네. 막 더 화려하게 하고 막 내일도 하고 일부러 그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오해를 받거나 왜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좀 무가치한 것처럼 평가되거나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나눔 그러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눔이라는 게 이렇게 일상을 통해서 내가 할 수 네.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모아지면 네. 그게 우리 사회가 네. 나눔을 상식처럼 공유하는 네. 세상이 그렇죠.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네, 맞아요.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작은 정성들을 나누면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 네.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대표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은 우리 네. 모두에게 주신 음성이지 않을까. 너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남들은 너한테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볼 때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들리는 네.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규 대표님 귀한 메시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늘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멋진 네. 음악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